자, 구독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. 아, 내가 말하고 내가 쑥스러워. 지수 하락장인데 지금부터는 뭘 갖고 싸워야 되냐면은 지수 하락장에서는 실적 이빠이 좋으네. 그 다음에 테마는 두 가지로 가야 돼요. 코로나 치료제 안간 종목 대신에 재무가 확실해야죠. 그 다음에 테마 2 대선 이두 개로 실적주를 약한70% 테마주 요두 가지를 20% 너무 실적주도 70% 너무 많나? 한 60% 테마주 20% 인버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. 지금부터는요. 저평가 실적 우량주로 놓을 테니까 실적 우량주로 한 4개 가고 4종목 가고 코로나 시장에 안 나온 종목이에요. 시장에 안 나와 있는 코로나 치료제 한 종목 가고 대선주 한 종목 가고 인버스 가고 그래서 100%를 맞춰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돈못 따요. 이렇게 가셔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지수 하락장에서 절대 돈못 땁니다. 손유동님, 그렇게 하시면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딸수 있어요. 앞으로 지수가 하락장을 대비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못 이깁니다. 여러분들, 앞으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안 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. 60%는 실적, 요렇게 해서 테마주는 20%, 요렇게 해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답안 나와.